서울의 한 룸사롱에서 조직 폭력배들끼리 싸움이 붙었어. 서울 목포파 대 만보파. 시작은 아주 사소한 이유 때문이었어. 야, 마. 야, 선배를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. 딱! 만보파 행동대장이 서울 목포파 조직원의 뺨을 때린 거야. 인사 안 했다고. 고향 선배를 보고도 인사를 안 했다는 이유였어. 이때부터 양 조직원들이 우르르 나와서 싸우기 시작해. 그런데 그때 서울 목포파의 조직원들이 발목에서 뭔가를 꺼냈어. 칼. 칼. 바로 칼이야. 순식간에 룸살롱은 아비규환으로 변해. 맨손으로 싸우던 만보파 조직원 7명 중 4명이 사망했어. 물론 그 전에도 이 조폭 간의 싸움은 있어 왔지만 이렇게 잔혹한 살인 사건은 처음이었던 거야. 나라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어. 근데 이 사건이 이 황 사장 사건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었던 걸까? 그러니까. 글쎄. 이날 패싸움을 벌인 만보파가 바로 서방파의 하부 조직 중 하나였거든. 만보파의 배우로 김태촌의 이름이 보도되기 시작된 거야. 이 뉴스를 본 누군가의 눈이 동그래졌지. 그래, 지금이야. 이 자식들 다 죽었어. 경찰? 황 사장. 바로 황 사장. 나가면서 문을 여니까 그냥 문을 확 차고 들어온 바람에 제가 힘이었던 게 뒤로 떨어졌지. 몸은 뒤로 뒤집어지고 다리가 위로 오는데 다리를 찍은 게 나서 두 번을 나서로 찍고 그리고 내가 살려고 난만 나서 붙들어 잡은 거예요. 살려고 낫을. 한 달간 묻혀있던 사건이 언론에 대서특필되기 시작했어. 게다가 김태촌뿐 아니라 박검사까지 수사선상에 올라. 심지어 이런 기사까지 보도가 됐어.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땡땡호텔 커피숍에서 김 씨 및 윤 모 씨, 손 모 씨 등을 검거하려 했으나 김 씨가 때마침 커피숍 안에 있던 박땡땡 서울고검 부장검사와 할 말이 있다며 옆방으로 들어간 뒤 그대로 도주했다는 사실도 새로 밝혀냈다. 이거 어떻게 알았어? 박 검사가 김태촌의 도주를 도왔다는 사실까지 보도된 거야. 자, 경찰은 즉시 수배령을 내리고 김태촌 앞으로 현상금도 걸어. 그리고 검거하는 경찰에겐 1계급 특진까지 약속을 했대.